효성과 코오롱, 1990년 중반만 해도 나일론 원료 제조업체인 카프로 경영권 놓고 으르렁거리던 사이였습니다. 코오롱, 차명계좌로 카프로 지분 확보했다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오랜 기간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제품이 밀리고 나일론이 사양산업이 되면서 이제 두 회사 발빼기에 바쁩니다. 카프로 최대 주주였던 효성 TNC, 최근 132만여 주를 장내 매도하면서 최대 주주 자리를 내놨습니다. 경영창과에서 단순 투자로 보유 목적을 바꿨던 코오롱 인더스트리, 졸지에 최대 주주가 됐지만 경영에 참가할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효성 TNC, 카프로 감사보고서 발표 전에 지분 매각한 것에 의심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정 판단이 내려진 것을 알고 주식을 판 게 아니냐는 겁니다. 효성 TNC, 이미 작년에 단순 투자로 바꾸고 주식을 팔았는데 내부 정보를 알고 팔았다는 의혹은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